지금 이제 오고 감자 다 돌려깎게 해놨어요. 예, 동글동글 이쁘죠. 예, 모난 거 싹 깎고 내면 돼요. 그리고 이거 생강은 이 말려놓은 거예요. 말려놓고 쓰니까는 썩지도 않고 좋아요. 그리고 이거 이제 건고추, 건고추 이거 시골에서 가지고 온 거 쓰니까 아주 좋아요. 음식 맛이 아주 새로워요. 그리고 이거 밤 좀 있어서 깎았어요. 그리고 당근도 다 돌려깎았어요. 당근, 그 다음에 예, 좀 표고버섯 좀 넣으려고 예, 표고버섯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좀 할게요. 양념을 좀 하겠습니다. 그냥 그릇에다 해도 되는데 다 준비를 했어요. 요거는요 그 끓는 물에 소주 좀 한 컵 정도 넣고 데쳤어요. 예, 잡내 없애라고 데쳤거든요. 그래서 찬물 샤워를 했어요. 다 넣고 이제 여기다가 양념을 좀 할게요. 여기 그냥 물이에요. 물 정수 물 이렇게 넣고 한 500ml 정도. 밥은 이거는 중딱 정도 돼요. 중딱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까나리 액젓이에요. 까나리 액젓 넣고 그 다음에 요거 마늘이에요. 마늘 한 스푼 정도 넣고. 마늘도 너무 많이 넣으면 위장이 안 좋습니다. 뭐 면역력 강화를 해가지고 많이 넣었는데 안 좋아요. 요거는 진간장 두 스푼이에요. 진간장 두 스푼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올리고당. 이거 올리고당 이게 단맛을 내주죠. 또 이렇게 유기쌀로 만든 올리고당이에요. 쌀로 만든. 한 스푼이거든요. 이걸 재료 준비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아이고, 이경상님 어서오세요. 어몽님 어서오세요. 담비님 어서오세요. 네. 집에서 이렇게 음식해서 주는 것도요. 아이들한테 봤다는 거예요. 예, 아이들도 항상 좀 해줄 수 있는 거는 좀 해주면 좋죠. 아이들 직장도 아니고 피곤하잖아요. 자, 올리고당 한 스푼 정도 넣고, 그 다음에 고춧가루가요. 이거 세 스푼이에요. 이 그 나무 숟가락을 세 스푼이거든요. 그래서 좋아요. 고추장. 요거는 물기 있는 거로 쓰면 안 돼서요. 다른 고추지, 숟가락으로. 한 스푼. 한 스푼인데 조금 더 넣었어요. 저어주는 거예요, 이게. 고추장이. 덩어리 가져가지고, 으깨주는 거죠? 이렇게, 으깨서. 미리 준비해 놓으니까 벌써 다른 것 같아요. 사실 이거 쓰려고 했더니, 다른 방법이 있어서. 가지고 현미유거든요. 다 저는 한 살린 거 거의 써요. 이 재료를 현미유, 콩기름도 괜찮아요. 이게 숟갈이 작아서 이거 넣고 참기름 좀 넣고요.
음식의 최고의 맛은 양파. 양파들이요, 사장님은 썩어서 이런저런 냉동실에 가놨어요. 500ml에서요, 이렇게 볶은 다음에, 이제 이거라고 물을, 이렇게 좀 볶았어야 되는데, 그랬네요. 간은 약간 좀딱 맞추면 쪼그르잖아요. 짜니까는 좀 약간 좀 싱거운 듯 하게 해가지고 간을 조금 더 하면 돼요.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익혀지면 굉장히 직결이 많이 돼 있어요, 이게.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에 관심을 갖고 요리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. 네, 맛있게 보이죠? 조금 불 좀 줄여가지고요, 푹 끓이면 될 것 같아요. 아, 짠. 와, 진짜 맛있어요.